머니투데이에서 그동안 공매 세력들이 창고 매출이다, 헝가리 창고에다 밀어내게 한다 했는데 1.7조 원 실탄 마련한 셀트론 헬스케어 유럽 전진기지는에서 이 셀트론 헬스케어의 헝가리 법인 현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소제목이 헝가리와 2인 삼각 유럽의 심장으로 성장. 설립일이 2010년 5월. 소재지 헝가리 부다페스트 웨스트 엔드 오피스 빌딩. 인력은 11명. 누적 매출액 1.9조 원. 누적 매출 채권 회수액 1.74조 원. 재고 회전 일수 248일. 한 7개월에서 8개월 되는 거예요. 8개월 정도 보면 되는 거예요. 8개월 회전율이, 그죠? 6일 바이오업계와 셀트론 헬스케어 등에 따르면 셀트론 헬스케어 유럽 직판법인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431억 원을 기록한 것이다. 이게 직판입니다. 직판. 직판체제 구축했다고 그랬잖아요. 올해부터, 그죠? 지난해 대비 유럽 직판법인의 연간 매출 총액은 564억 원. 올해 1분기 성과만으로 지난해 매출 80%를 가량을 이미 벌어들인 셈이다. 이 직판체제가 이제 거의 자리를 잡아서 1분기 말에 작년에 80%를 달성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셀트리온에서 생산한 바이오약품 반제품을 셀트리온 헬스케어 헝가리 법인에서 수입한 이후 각 글로벌 CMO 사이트에서 완제 공정을 거쳐 유럽 개별 지역 유통 파트너사들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그동안 그룹의 유럽 수출 프로세스였다. 유럽 내 CMO 사이트로 보내기 위해서는 유럽 지역의 수입 유통 라이선스가 필수적인데 이를 2014년 현지 규제기관의 실사를 거쳐 헝가리 법인이 취득했다. 셀트리온 그룹 의약품은 유럽 수출 자체가 유통 라이선스를 지닌 헝가리 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조가 자리 잡힌 셈이다. 이게 이제 공매도 세력들의 공격 대상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헝가리 법인이 위치한 곳이 유럽이 변방 아니냐는 점이 의혹 가운데 하나로 제기됐다. 유럽 허브를 흐미진 곳에 마련해 재고를 쌓아놓고 매출 채권을 통해 매출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바로 이 내용이 공매 세력들이 계속 공격하는 거였죠. 그러나 매 분기마다 글로벌 빅4 회계법인인 ENY가 헝가리 법인에 대한 검토 및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매년 헝가리 공식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법인 운영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투명하게 전달하는 상태다. 이런 거참 공매도 세력들이 잘 봐야 되는데, 그죠?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1.7조 원 현금화 성과 제2의 도약 노린다.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유럽 점유율 순위. 램시마 1위, 트룩시마 1위, 허주마 1위. 우리 산마가 다 1위입니다. 아이, 그래픽 김지영 디자인 기자. 여기는 그 디자인하는 기자가 따로 있는가 봐요. 이 그래픽을. 아주 보기 좋아요. 그죠? 점유율은 52%, 38%, 12%. 여기 또 좋은 말이 나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셀트리온 램시마와 트룩시마 허주마 등 바이오시밀러 삼각편대를 유럽 시장 전역에 출시했는데 올 1분기 기준 글로벌 의약품 시장 조사기관 IQVIA에 따르면 램시마 52, 트룩시마 38, 허주마 15%로 세 제품 모두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미 유럽 각 의료기관에서 실제 처방을 통한 제품의 우수성이 입증된 상태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삼각편대 현지 수출일 허브인 헝가리 법인의 실적이 변변치 못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다 업계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고,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거기에 핵폭탄급 레크로나가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계자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크로나의 글로벌 임상 3상이 루마니아 등 동유럽에서 진행됐는데 헝가리 법인이 임상 지원을 담당했다며 앞으로 기존의 판매 유통 업무를 넘어 그룹 의약품의 유럽 임상을 주도하는 임상 허브 역할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